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분야를 쉽고 재미있는 영어로 알아보는 그레이스 선생님 시간이에요. 자, 오늘 라이프 팁스. 자, 라이프 팁스 하면 이제 생활의 조언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tips for winter mountaineering. 자, tips for winter mountaineering. Mountain 하면은 산이잖아요. 동사로 쓰면 산에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겨울 등산에 대한 조언. 그죠? 팁이에요. 자, 그럼 겨울 등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내용 보실게요. So,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e number of visitors to national parks during the winter has increased dramatically. So,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죠.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하면은 여기 한글로 친절하게 써놨어요. 저 국민 안전처가 되는 거죠. 자, 국민안전처 보면은 막 우리 미세먼지 많아요 뭐 이런 거 문자 보내주고 비 많이 와요 이런 문자 보내주고 하잖아요. 이런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더 number of visitors 저기 더 number of 잘 보실게요. 자, 방문객 많은 방문객들이 아니라 방문객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하는 방문객들이냐? To national parks. National park 하면은 국립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리산, 북한산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이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숫자가 언제? During the winter. 겨울 동안이 되는 거예요. 기간 나타내는 전치사가 during도 있고 for도 있어요. 기간 동안, 뭐뭐 하는 동안. 특정한 기간 명칭이 나올 땐 during 써주고요. 뭐 10일 동안, 100일 동안, 뭐 10개월 동안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는 그렇죠? for 10 days, for 10 months, for 10 years 같이 전치사 for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겨울 동안 국립공원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수가 하고 이 더 넘버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has increased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저 동사가 되는 거예요. dramatically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자, consequently the number of reported accidents in the mountains has also increased.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the reported는 accident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보고되어진 사고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숫자가 자, 어디에서? In the mountains. 자, 산에서 보고되어지는 사고의 숫자가 하고 더 넘버가 주어니까 has also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증가되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the number 계속 반복되는데 the number of 하고 a number of 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a number of 하면은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 와요. 근데 a number of가 many, a lot of, lots of 그 many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동사가 와요. 자, 근데 어 대신에 관사 더로 바뀌면 뒤에 복수명사가 와도 그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숫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the number 하고 has가 왔고요. 밑에서도 the number 하고 has 단수 동사가 온 거예요. 두 개 잘 구분하시고 헷갈리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when you cannot resist the temptation of appreciating the snow white mountain peak, so you must take consideration of the cold weather first. So when you cannot resist, so resist 하면은 저항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o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반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So oppose가 있어요. Resist, oppose. So temptation 하면은 유혹이에요. So 뭐에 대한 유혹이냐? Appreciating. So appreciate라는 동사 좀 잘 보실게요. So appreciate라고 하는 동사가 감사. Thank you very much 하는 감사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걸 감상해요. 감상하다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의 피크, 꼭대기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상하는 거죠. 그래서 눈 덮인 산의 정상을 감상하는 것에 대한 temptation, 즉 유혹에 cannot resist. 저항할 수가 없다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면, 자, you must take consideration. 자, take consideration 하면은
깊게 생각하다, 사고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thinking 하는 것보다 좀 더 깊게, 그렇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돼요. 뭐를? 자, 추운 날씨를 first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So for every 100 meter increase in altitude, the temperature drops by 0.6 degrees Celsius. So every 100 meter increase in altitude, so altitude 하면 뭐가 될까요? 저 위도가 되는 거죠. 저 스펠링 비슷한 거 많아요. Attitude 하면은 ATTITUD 하면 태도가 되는 거죠. 근데 위도예요. 그 위도가 100m for every 매번 증가할 때마다 그 100m 위에 올라갈 때마다 자, temperature 하면 기온이 drops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만큼 셀시어스니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섭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섭씨 0.6도씩 떨어진대요. 그럼 100m 올라가면 0.6도 떨어지고 그럼 또 100m 올라가면 0.2도 또 떨어지고 그럼 1.2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So when there is a wind of 1 meter per second, the wind chill effect lowers the temperature down by 2 degrees. 자, 그 there is a wind 바람이 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1 meter per second니까는 그죠 초속 1m. 자, 초속 1m의 바람이 있을 때 또 wind chill 하면 아주 차가운 바람, 그 냉온이 차가운 바람 효과가 한랭 효과가 하고 로어가 동사거든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로어? 어? 어? 로어만 쓰면은 낮은이란 뜻이지. 자, 로어 ER 붙으니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됐네요. 그래서 로어 하면 낮추다라는 뜻으로 같은 말 reduce, bring down 같은 게 있어요. 자, lowers the temperature. 저 기온을 낮춘대요. by 2 degrees. 2도 정도 낮춘대요. 자, 그럼 1m, 초속 1m의 바람이 불 때마다 이 한랭 효과가 또 2도의 온도를 낮춘대요.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거기에 바람 좀만 불면 기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So this can increase the risk of hypothermia. 자, 이것은 증가시킬 수 있어요. The risk한 위험이죠. 자, hypothermia 하면은 자, normal 하면은 그쵸. 체온이거든요. 하이퍼가 붙으면은 이거는 낮은 거예요. 하이퍼, H-I-P-E-R 하면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이퍼데미아가 뭐가 될까요? 그쵸. 저체온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체온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앞에 내용이에요. 올라갈수록, 위도 올라갈수록 그 기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초속 1m 바람만 불어도 기온이 2도씩 떨어지는 게 저체온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대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So, people equip treated with the winter clothes, including head and hand gear. So, equip이라고 하는 게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 명사는 뭘까요? equipment가 되는 거잖아요, 장비. 자, 그럼 people equip treated with 하면은 어떠한 with 이하의 장비를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명령문이죠. 그럼 be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그럼 겨울 옷으로 장비를 가주세요. 겨울 옷으로 무장을 하세요. So, including 포함해서 head and hand gear. 이제 기어라는 말 많이 쓰죠. 기어라고 하는 게 이게 특별한 특수 장비 복장도 기어라고 하고 이런 기계 같은 것도 기어라고 해요. 뭐 갤럭시 기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와 손 복장을 포함해서 겨울 옷, 따뜻한 옷으로 장비를 갖추세요. 그 옷을 든든하게 입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Then you must make sure that your body temperature doesn't drop even when you are resting. 자, 여러분은 make sure 하면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자, 체온이 뭐를? doesn't drop.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So make sure 하고 your body 사이에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자, 심지어 when you're resting, 뭐 하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대요. So in addition, you must prepare climbing irons and guiters. 자, in addition 하면은 게다가
더군다나 besides랑 바꿔서 쓰이는 접속 부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돼요. climbing iron 하면은 아이젠이라고 하죠. 아이젠하고 아이터 같은 것을 장비해요.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자, moreover 하면 얘도 접속 부사인데 게다가 더군다나 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 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make sure to get down from the mountains before 4 p.m. 자, make sure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뭐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자, make sure 확실하게 하세요. 얘도 명령문이에요. 자, get down. get down 하면 내려가다가 되는 거죠. 자, from the mountain. 산에서부터 before 4 p.m. 자, 4시 이전에 내려오는 걸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후 4시 이전에는 등산, 그러니까 산에서 꼭 내려와야 된대요. 자, don't forget that the sun sets earlier in the winter.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뭐를요? 자, the sun. 자, the sun, the moon.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쵸? 고유명사는 정화사 덜을 붙여주죠. 자, sun sets 하면 일, 몰이에요. 그럼 반대말이 뭘까요? sun rise를 쓰면 되는 거죠. sun rise를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이 겨울에는 더 일찍 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4시 이전에 산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mphasized that there are many dangerous spots such as ice roads, so cautions must be taken.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가 국민재난안전처였죠. 자, 국민재난안전처는 emphasize 하면은 강조하다예요. 자, 강조를 합니다. 뭐를? There are many dangerous spots. 많은 위험한 스팟 하면은 어떤 한 작은 특별한 지점이 되는 거잖아요. 위험한 지점들이 있어요. Such as, like나 마찬가지예요. 뭐뭐와 같은. 그래서 ice가 명사예요. icy 하면 얼음이 형용사예요. ice하고 icy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얼음이 덮인 길. 같은 위험한 지역들이 많아요. 그렇죠. 산이든 뭐 들이든 겨울에는 살짝 얼어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특히 산에서 얼어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So cautions. 그래서 cautions 조심이 형용사 cautious잖아요. 그죠? Must be taken.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조심이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죠. So it is safe to stay with an experienced leader and avoid being alone in the mountain. So it is safe to 그것은 안전해요. 뭐가? To 이해하는 게 안전해요. 자, is이 가짜 주어, 그 다음에 to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가주어, 진주어. 자, stay with an experienced. Experience는 skillful, 노련한, 숙련된이란 뜻이에요. 그 숙련된 리더랑 같이 있는 게 안전합니다. 야, 그럼 내가 초보예요. 아니면은 좀 어설퍼요. 그러면 그쵸, 등산을 잘하는 숙련된 사람하고 같이 가란 얘기죠. 자, 그리고 and avoid. 자, and 나오면 앞까지 똑같은 모양 병렬 구조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 avoid는 뭐랑 병렬일까요? 그렇죠. stay 하고 avoid가 병렬이 되는 거죠. 그 avoid는 being alone. 자, 피하다 회피하다인데 뒤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stop도 있죠. finish도 있죠. 되게 많죠. 자, 그럼 being alone in the mountain. 산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련된 사람과 같이 가고 산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등산 장비에 대해 그림이에요. 자, 보면 옥슨, 도끼도 필요하고, 너툴, 그 다음에 피톤즈, 헬멧, 디센더, 캐러비너즈, 트레이닝 볼드, 그 다음에 클라이밍 하니스, 초크, 손에 바른 초크도 필요하고, 콜드, 끈도 필요하고, 글러브즈, 그 다음에 클라이밍 슈즈, 그 다음에 클라이밍 홀즈, 그 다음에 볼 핸디즈, 여러 가지, 그쵸, 전문적인 장비들이 많아요. 자, 이런 장비들, 겨울 등산을 할 때는 이런 전문적인 장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완전히 그 등산 전문가세요. 암벽도 타시고 금방 전문가세요. 뭐 헬멧 후드, 그다음 냅삭, 러프도 있어야 되고, 이제 클라이밍 허니스 아까 보셨던 거는 허리에도 차고요. 그다음에 초크는 또 여기 매달리게 하고, 아이스 스크류, 바지도 이렇게 등산용 바지를 입고, 아이스 악스, 그다음에 이제 레깅하고 또 무릎 이하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스파이크, 이제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게 뾰족뾰족한 거 그 신발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스파이크, 프론트 포인트, 캠퍼 스트랩, 그 다음에 아이스 피톤, 해머 악스, 피톤 캐리어, 미튼 장갑,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한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겨울 등산을 하셔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